자, 구미중 도송 중 3과 본문 계속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스페인의 치였나요? 스페인의 치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제목이 Get us in World War II. 그렇죠. The Second World War 또는 뭐 World War II. 그래서 쭉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n 40 Air Force defeated German fighters during World War II by using a radar system. 에서는 뭐 일단 이런 새로운 단어 나왔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좀 조심해. 이 어휘에 대해서 얘기할 게 좀 있고요. Air Force가 뭐예요? 공군이죠. Royal은 무슨 뜻이에요? 왕립의, 왕족의 이런 뜻이죠. 영국은 여왕이 있는 나라죠. 그렇습니까? 뭐 왕립 박물관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왕립 박물관 이런 거 있죠? 왜요? 있을 리가 없죠. 네. 대신에 국립 박물관 이런 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German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During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By using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중3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15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British government wanted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so it published an article in the newspaper. 오케이. 그래서 뭐 British, 뭐 German하고 British하고 연결해서 뭐 얘기 좀 하면 되겠네. 그렇죠? 뭐 government 알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 to keep 뭐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문장의 구조에 대한 얘기,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this technology에 대한 얘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so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published an article in the, 그래서 publish 무슨 뜻? 그쵸, 출판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이고요. article 신문기사 이 말이죠. 뭐 단어의 뜻은 단어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뭐 이런 것들 짚으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계속 1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t sai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 오케이. 그래서 뭐 it에 대한 얘기, tha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뭐 improve의 뜻은 향상시키다, 뭐 영영풀이 뭐 이런 거 조금 얘기하면 되고, 이건 뭐 영영풀이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night vision이 뭐예요? 야간시력이죠. 그 다음에 뭐 because에 대한 얘기 좀 할 거고요. 뭐 지칭찾기, day 뭐 크게 어렵지 않죠. day는 누구 대신 왔어요? pilot 됐습니까? 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는 얘 쳐다보면 될 텐데, 여러분 중3이니까 얘기 굳이 안 해도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부터 시작해서 꽤 기네요. 길이, 그리. 오케이. Do you know white day in, do you have white day in the United States? White day? What's that? It's like Valentine's Day. But it's on March 14th. How do people celebrate it? In Korea, only girls give boys chocolate on Valentine's Day. And only boys give boys give boys. Oh, boys give boys. Girl. Oh, boys가 give 한데 boys 한테 girls를 give. Why they?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boys and girls give each other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뭐 하나 틀렸네. 자, 17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Everybody believed the story and began to eat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네, 여기서는 일단 뭐 everybody believed, 뭐 이게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여기에다가 밑줄 꺼놓고 뭐 조심하라고 얘기할 텐데, 현재 시제가 아니니까 별관계 없겠고요. 그 다음에 end하고 begin 사이에는 생략이죠. 그쵸? 네. 오케이. 여기 생략 때문에 begin이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죠. 네. 다른 형태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lot에 대한 얘기, 새로운 얘기 하나. 새롭진 않습니다. 몇 번 했지만 교과서에는 처음 나오네요.
어떻게 뭐 more, a lot하고 a lot more 합쳐서 뭔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몇 종 세트인지 혹시 알아요? 5종. 오, 어떻게 알았어? 5종 세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n before 이렇게 나가네요. 뭐 than을 뭐 then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면 예? 그렇죠, 뭐 비둘기 만들고 계시지 마시고 only boys give, girls give? 응? only boys가 give한데 girls give를 한다고 또? 아니요. 어? give what? 아, 초콜릿. 초콜릿이냐? 캔디지 또개야? 오케이, 나 1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뭐 일단 캔에 대한 얘기 하겠네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eating 계속해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lots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라는 건 여러분 중3이니까 안 물어보도록 할 거고요. 됐습니까? 이거 뭐 쓴 거야? 글씨 좀 미래가지고 너 지금 몇 학년이야? 응? 너 몇 학년이야 지금? 6학년이지? 네. 어? 내년에 중3이면 중3에 학교에서 뭐 해요? 수행평가 하지? 네. 그렇죠. 수행평가에 영어 써야 돼? 안 써도 돼? 영어 쓰는 거 있죠? 어? 쓰는 거 없나요? 수행평가에? 있어요. 있잖아. 이렇게 써가지고 점수 받겠어? 아니요. 선생님 너 불러가지고 막 이게 뭐야? 무슨 글씨야? 어? A야? D야? 막 이럴 것 같은데? 됐어. 수고했어. 네. 자,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묻고 그 다음에 바로 19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9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Not really. Carrots contain a lot of vitamin A,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그럼 설명할 게 있어 보이죠? 그렇죠. Not really는 뭘 많이 줄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and가 아니고 but인 이유는 뭐 해석해보면 and가 오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contain. contain의 뜻은?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중1이나 중2였으면 contain 말고 다른 동사를 썼을 건데 여기 contain 했고요. 그 다음에 a lot of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를 할까요? 네. 그 다음에 which에 대한 얘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does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does가 여기 있으니까 keep의 형태가 이렇게 밖에 될 수 없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왜 healthy가 아니고 왜 healthy냐라는 건 뭐 하겠죠. 됐습니까? 왜 healthy의 형태, 왜 여기에 keep의 형태는 이거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n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in wars.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may,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이런 얘기 할 거고요. 뭐에 actual이 아니고 actually냐. 그 다음에 여기에 be used, 요 형태.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21번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In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in wars 했고요. 21번 Scottish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way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디에다 칠할 것 같아요? Have discovered 할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turn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turn A into B 하겠죠. 그러니까 뭐 turn 이런 뜻이니까 turn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도 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terial의 뜻은 재료죠. light의 뜻은 어려운. 오케이, light 같은 경우엔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얘 반대말이 뭐다라는 거 이런 거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Scottish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way to turn carrots into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s. 맞고요. 잠깐만요. 얘도 미리 준비 좀 해놓자. 뭐 토가 나오고 어디서부터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cottish researchers have discovered a way to turn carrots into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맞고요. 22번 가볼까요?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오케이, 중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 can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네, battleship이 뭔지는 알 거고. 됐습니까? 23번 가겠습니다. It can even be used.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 맞고요. 23번.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오케이. 스노보드의 어떤 특성, 바이시클의 어떤 특성.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앞에 문장과 연결시켜서 뭐 스노보드가 어떠면 좋겠어요? 그렇죠. 튼튼해야 되겠죠. 뭐 눈 위에서 타고 있는데 막 부러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막 묵직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전거 묵직해야 되겠죠. 아니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또 나왔습니다. Has been used.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재미없게 밑에 다 써있네. 에이씨 짜증나. 그 다음에 뭐 to make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돋보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n World War 2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해석이 보면 이렇게 되잖아. 우리말 해석은. 그렇죠. Carrots in World War 2의 해석이 뭐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의 당근들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네. 네. 그쵸? 뭐죠?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렇습니까? Carrots which were in World War 2. Historical fact를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당근들. 그렇습니까? 자, in 1940, 1940년에 the Royal Air Force가 뭐 했다? Defeated 했다. Whom? What? German fighters를 when? During World War 2. How? By using radar system.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 이걸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에 대한 대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디피티드 했는지 알고요. 그렇죠. 누가 디피티드 했는지 알고요. 누구를 디피티드 했는지 알고 언제 디피티드 했는지 또 나오고요. 어떻게 디피티드 했는지 다 나와요. 됐습니까? 자, 로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단어에서 로열이 순서대로 공부했다면 로열 밑에 뭐가 있는 걸 분명히 봤을 거냐면 로열이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아닌가요? 내가 단어장 그렇게 안 만들었나? 자. 자, 로열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왕립의, 왕족의 이란 뜻이고 로열의 뜻은 충직한, 충성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발음도 비슷하고요. 이 자리에 로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로열이 있어야지 로열이 있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필요한 의미는 왕립의, 왕족의 이란 뜻이 필요하니까 L-O-Y-A-L이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Defeat 물리쳤고요. Historical fact니까 시제는 요렇게 생긴 시제 썼고요. 자, German은 Korean이야, Korea야. Korean. 됐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뭐 들어있으면 틀렸다는 거? 그렇죠. 젊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독일의 전투기, 여기 fighters는 전투기들이란 뜻입니다. 물론 단어의 뜻은 싸우는 사람들이지만 전투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뒤에 뭐가 왔으니까 안심 어떤 것 왔죠. 됐습니까? during 어떤 것. 이 자리에 그러면 for 같은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 using a radar system. 해석은 radar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함으로써였고요. 뭐뭐 하지 않고서는 without doing 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전치사 이 자리에 뭐 들어가냐 비워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use의 형태가 둘 중 뭐 동 명사 됐습니까? ing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내용을 정리 꼭 해두시고요. 다음 문장. The British government가 뭐 했다? wanted 했다. 어떤 질문? what? 그렇죠.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그래서 앞에 게 원인. so 뒤가 결과죠. 그래서 비밀로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그것이 뭐했다? Publish 됐었다. 무엇을? An article을 어디다가? In the newspaper. 신문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발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British는 코리아야, 코리언이야. 코리언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틀렸다. 브리튼이 있으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이건 코리아에 해당되는 거죠. 브리튼 거버먼트가 아니고 영국 정부가 아니고 영국의 정부. 국가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 명칭은 좀 많죠. 뭐 잉글랜드도 있고 뭐 브리튼도 있고 뭐 더 UK도 있고. 그렇게 이름이 많은 이유는 얘들이 이제 제국주의 시대 때 뭐 어떤 나라를 자기들의 식민지를 할 때마다 이름을 좀 바꿨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럼 굳이 뭐 우리가 뭐 영국 역사까지 뭐 꿰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 궁금하다면 언제 얘들이 지들 나라를 잉글랜드로 부르고 언제 브리튼이라고 부르고 언제 더 UK라고 불렀는지 궁금하면 한번 졸지 말고 알아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German도 그렇고 British도 그렇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그렇죠? 전부 다 국가 형용사 형태들이 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keep 여기 부분 보면 이렇게 끊겠죠. 일단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는 뭐다? keep A, B. So A is a secret이 되는 거죠. 그래서 keep A, B 해서 지금 5-1이죠. 콜 AB하고 같은 이 부분만 따지면 몇 형식의 구조다? 문장 전체는 3형식이지만 전체 이 부분만 하면 5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A를 B로 유지하다인데 to 붙여서 유지하는 것을 원했다가 되는 거죠. 덥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유지하고 싶어 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일단 뭐 특별히 뭐 근데 여기에 얘를 사실은 얘를 빼도 상관은 없어. secret이 지금은 무슨 품사로 와 있는 거야? 명사로 와 있는 거죠. 근데 secret 사전에 찾아보면 형용사에서도 있거든요. 그냥 secret 쓰면 keep a 어떤인 거죠. 됐습니까? 지금은 명사로서 왔으면 뭐 여기에 어를 넣었습니다. 하나의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 다음에 this technology가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돼요. 레이더 시스템을. To keep radar system, the radar, to keep the radar system a secret. 됐습니까? 레이더의 원리는 뭐 어떤 원리입니까? 전파를 막 쏘죠. 사방으로. 그렇죠. 그러면 전파의 특성 중에서 빛하고 비슷하게 굴절이나 반사 같은 걸 하죠. 어떤 하늘에 비행기 같은 것이 날아가면 거기에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걸 가지고 뭐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 다음에 so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이 자리에 뭐 만약에 굳이 because를 쓰고 싶다면 이 문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나는 쏘는 꼴도 보기 싫어. 난 because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렇죠. because the British government wanted 이런 식으로 가고 뒤에 쏘를 빼주면 되죠. 네. 됐습니까? 원했기 때문에 쉼표 it published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it은 그렇죠. 그 말은 얘가 몇 번째 배운 이시다? 첫 번째 배운 인. 뭐? 인칭 대명사. 됐습니까? The British Government Published가 되는 거죠. 지칭 찾기입니다. 영국 정부가 Published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가짜 뉴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nted가 과거이듯이 Published도 똑같이 과거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애들은 특별히 article이나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publish 이런 단어 알아두시면 technology 이런 단어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돋보기를 살펴봤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 It said that British pilots가 뭐 했다? improved 했다. What? Okay, why? They ate a lot of carrots.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said를 말했다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say가 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it이 뭐 대신 왔으니까 the article 대신 왔죠.
신문 기사가 말을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쓰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기사에 쓰여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은 당연히 뭐하는 데실 거고 겁 만드는 데실 거고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목적어죠. 살포시 괄호해 놓으면 되겠죠. 자, 이게 생긴 게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처럼 보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배운 it이야.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이 it은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니까 that said 그것이 거기에 쓰여 있었다. it said, that said 모두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prove, make로 made로 바꾸고 싶다. British pilots made their night vision better.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improve 뭐 했다니까? 시켰다니까. make A better 하면 되겠죠. A를 더 낫게 만들다라는 영영풀이죠. improve의 영영풀이 make something better. 됐습니까? 뭔가를 향상시 조금만 기다리면 시원해질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짜 뉴스의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브리튼이 오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영국의 비행기 조종사들이죠. 됐습니까? 영국의 정부였고요. 독일의 파이터들이었어. 계속해서 코리언과 같은 국가 형용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데이가 지칭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죠. British pilots ate a lot of carrots. A lot of는 얘 쳐다보고 man이라는 건 중일 거죠. 됐습니까? They, because British pilots ate many carrots. 됐습니까? 당근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Improved their night vision 할 수 있었다라는 뻥을 쳤다. Fake news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cause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as랑 그렇죠, since죠.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 뭐는 안 돼? because of, due to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본문을 조금 고쳐 놓을 수도 있겠죠? 그쵸? 만약에 얘가 없고 뭐 얘도 있으면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because of carrots 됐습니까? because of carrots 하면 뭔 뜻이에요? 당근들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이 약간 바뀌어 있을 땐 because of가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because는 접속사니까 뭐를 필요로 하지만 주어 동사를 필요로 하지만 because of나 due to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와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본문이 살짝 바뀌어 있을 때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 article sai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as they ate many carrots. 이거 X를 왜 했지? 바꿨을 수 있는 건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고요. 근데 스피니치랑 잠깐 비교해볼까?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어? 없죠? 그쵸? 그럼 스피니치는 셀수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어, lettuce란 단어 혹시 알아? lettuce. 이게 뭔데요? 상추죠?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lettuce나 spinach 같은 애들은 셀 수 없는 명사야. 됐습니까? 하지만 carrot은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뭐 중1 때 배웠던 명사 단수형, 복수형이 존재하는가, 셀 수 있는 명사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중3이라도 챙겨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시험 문장. 그래서 누가다? Everybody가 believed 했다. What? 오케이. And everybody 생각했죠. 됐습니까? 뭐 근데 everybody는 근데 희한하게 day로 받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받을 때는. 오케이. He or she 원래 해야 되죠. 엄밀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됐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believed가 동사 1번인데 시제가 과거죠. 네. 그러니까 began도 동사 2번 똑같이 과거죠. 과거에 믿었고 과거에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it은 명형부 중에서 당연히 뭘 거고
명사적용법이고 내가 또 이 얘기 할 것 같죠? eating 된다 안 된다? 된다. like 쪽이죠. began eating 됐습니까? 먹기 시작했다. 먹는 것을 시작했다. 믿었고 the story 대신 쓸 수 있는 건 the article이죠. 아 참 그리고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 the story를 우리말로 풀라면 누가 뭐 했다? 브리티시 파일럿가 뭐 했다? 임프루브드 했다. What? The vision. How? 아, why? They ate a lot of carrots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The article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신문 기사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지칭도 더 스토리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셔야 돼요. 영국 공군 조종사들이 그들이 많은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 야간 시야가 향상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 모든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당근을 언제보다도 전보다도 전과 비교했을 때 than before. than before는 통째로 알아두면 쓸 때가 많습니다. 이전보다 더 할 때 than before 많이 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a lot 여러분 이제 a lot은 일단 언제 만나본 적이 있냐면 thanks a lot 할 때 만나본 적이 있죠. 아이고 엔빨 먹었네. 이때 a lot은 매우 란 뜻이죠. 그래서 매우 고맙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very much 이런 뜻이었어요. 그렇죠? 매우 많이 됐습니까? a lot of 하고 비교도 그때 했었고 옛날에 얘는 어떤 시고 얘는 어찌시다 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설명할 a lot은 thanks a lot 할 때 a lot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에 a lot의 뜻은 여기도 나와 있듯이 훨씬이고요.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much more carrots. 오, 그렇죠. far even 막 나오고 even more carrots, far more carrots, still more carrots 등이 있었죠. 됐습니까? 지금 훨씬 5종 세트입니다. a lot more.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죠. 이 자리에 뭐는 넣을 수 없다. so라든지 very는 무슨 급 수식할 때 쓴다. 원급을 수식할 때 쓴다. so many, so 뭐 very many 좀 이상하지만 so many.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more는 뒤에 carrot를 봤으니까 more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many와 much의 비교급일 수 있는데 지금은 carrot 봤으니까 뭐의 비교급으로 온 거야? many의 비교급으로 온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so many carrots 만약에 여기에 학교 그러니까 교과서랑 다르게 more 대신에 many가 왔다면 얘가 틀리는 거야. 그때는 so many carrots가 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달되는 의미는 비슷합니다. so many carrots 하든지 a lot more carrots 하든지 전달되는 의미는 약간 뭐 다르긴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many가 있다면 거꾸로 so나 뭐 very는 좀 어색하고 very many는 좀 이상하니까 so many carrots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many가 비교급인 more로 바뀌었기 때문에 so나 very는 올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still more carrots, far more carrots, even more, much more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than 때문에 여기 비교급이 올 수밖에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 문법적인 것들이 쭉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문장 Can we really improve? What? Night vision, how? By eating lots of carrots. 뭐 계속해서 many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향상시킬 수 있을까? 야간 시야를 많은 당근을 먹음으로써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 얘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Can이 뭐 Can you help me 같은 느낌이야? Can I go home 같은 느낌이야? I can swim 같은 느낌이야? 뭐야? 그러면 Can we improv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 됐습니까? 그래서 이 can은 뭐의 can이다? 능력의 can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 됐습니까? 그쵸? 오케이. Okay.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 night vision?
됐습니까? 능력의 can이라는 거 정리해드렸고요. 오케이, 뭐 by eating many carrots, 뭐 by eating 참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럴 리가, 아까 전에 fake news라고 했죠, 그 스토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말이 not really. not really를 풀면 we can't really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그렇죠? 그러니까 we can't really improve. 우리가 실제로는 improve 시킬 수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but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이게 일단 night vision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건 긍정적 소식이야, 부정적 소식이야? 부정적 소식이죠. 근데 뒤에 carrots contain all of vitamin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니까 이건 어때요? 포지티브에 네가티브에 포지티브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이딴 게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어색하겠죠. 됐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누가 다 캐러츠가 컨테인한다. What? A lot of vitamin A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컨테인은 여러분들이 중 1, 2였다면 have죠. 그렇죠? Carrots have a lot of vitamin A. 됐습니까? have 대신에 contain. 근데 지금 갑자기 무슨 시제지? 그렇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fact죠.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제 contained 이딴 거 있으면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lot of 뭐로 바꿨을 수 있겠다? 비타민 A 쳐다보고 much겠죠. 됐습니까? much 비타민 A. 비타민 A 하나, 둘, 무쇠죠. 많은 양의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고, and 이시고, 얘는 뭐 대시웠어? 그렇죠. 비타민 A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and it does, and vitamin A does keep our eyes healthy. 비타민 A 부족. 무슨 병? 야맹증, 나이트 비전이 안 좋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and 그 다음에 뭐 대시 안 된다 이런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죠. 다 알죠.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얘를 없애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뜻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과서랑 다르게 얘 쉼표를 없애놓으면 이 자리에는 which, that 다 되겠죠. 그런 것도 대비하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타민 A를 잡아왔으니까 이 does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강조의 does라 그러죠. It keeps죠. 원래는 it keeps our eyes healthy. 그렇죠? 비타민 A가 우리 눈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건 팩트니까 계속해서 무슨 시제고 이제 does를 꺼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does 대신에 뭐가 들어있다면 which really 였다면 이때는 keeps 돼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Which really keeps 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keep a 어떤. 그래서 5-2조 make a 어떤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healthily 건강하게 라는 뜻을 가진 부사의 형태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keep a 어찌가 아니고요. keep a 어떤입니다. healthily. 자, 여기다가 ly를 붙이는 방법은 y를 i로 바꾼 다음에 ly 하면 건강하게가 되겠죠. 건강하게. 우리말 해석은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진짜로 유지시켜준다지만 건강하게를 쓰면 안 돼요. 건강한이란 뜻의 keep a 어떤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keep a 어떤 5형식을 이렇게 뭐 말로 설명해놨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n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in words. 됐습니까? 그래서 may be used를 보고 뭐라 그래요? 문법적으로 조동사 수동태.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수동태는 조동사 다음에 be pp형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may는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추측이죠. 허락이 아니고 사용될지도 모른다. possibility를 얘기하는 거죠. possibility. permission이 아니고요. 허락이 아니고요. 그래서 미래 전망이죠. in the future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전쟁에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막 당근 막 던지고 싸우고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저 스페인 가면 무슨 파이트 있어? 그렇죠. 그것처럼 막 당근 탁 당근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딱딱한데 그렇죠. 막 죽고 막 그러겠죠. 그렇습니까? 막 졸리고 힘 없고 막. 요새 뭐 그 뭐 요새 여러분들 뭐 대리운전 띕니까? 넌 왜 야간 알바 안 해 넌? 넌 야간 알바 안 하나 보다. 왜들이 다 야간 알바 안 하나 봐. 난 억울하다. 그렇죠. 아까 약간 왔었잖아. 지나갔습니까? 아 오지도 않았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정신들 좀 차리세요. 시험 얼마 남았다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 자꾸 말하지 마세요. 짱나요. 26일 남았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형태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사용, 그러니까 캐럿이 유즈를 합니까? 유즈를 당합니까? 유즈를 당하니까 수동태 해야 되겠고, 조동사도 놓고 싶대. 욕심 하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조동사 BPP. 그래서 추측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ctually는 부사의 형태, actual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어찌 사용될지도 모른다. 실질적으로 사용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형용사 와야 되고 여기는 부사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By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future people may actually use what? Carrots where? words 하고 같단 말이죠. People may use carrots. 됐습니까? People may actually use. 그러니까 여기에 carrots가 주어인지 people이 주어인지도 달달달달달달 외웠어. 여기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maybe use지. 근데 여기 people 뜨게 쓰면 되겠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보세요. 됐습니까? People may actually use carrots in words. 오케이. 자, 20번 문장 뭔가 뭐 전환이 일어나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스카티치 리서처들이 뭐 해왔다? Have discovered 해왔다. What? Away. Away는 away인데 어떤 away? To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그래서 또 영국 스코틀랜드의 코리안 형태죠. 계속해서 국가 형용사 형태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려고 연달아 계속 나옵니다. 그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는 뭡니까?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T가 두 개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리서처스가 아니고 스카티시 잉글리시처럼 국가 형태, 아니 국가 형용사 형태 이런 게 와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선택된 시제가 조금 현재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선택된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뭐 여기 이 문장에서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지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계속 정도로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 way to turn 뭐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죠. 방법은 방법인데 여기 turn A into B의 뜻은 B로 바꾸다. 됐습니까? 그래서 당근을 매우 강하고 가벼운 재료로 만들 방법을 어떤 시저 용법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to turn 대신에 뭐를 써도 요렇게 할 수가 있죠? 일단 비워놓고 시작하죠. 그럼 뭐 주어동사 와야 되겠죠. They can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지금 이제 투부정사 구가 형용사적 역할하는 것을 지금 뭐로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관계사 절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럼 비워놓은 이유는 얘가 달고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They can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에 뭐 the way를 어디다 놓으려고 그러면 뭐 the way in the way.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들어갈 건 뭔데? how인데 쓸 수가 없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o turn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they can turn이네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자꾸 이걸 안 쓰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관계 부사 쓸 자리인지 관계 대명사 써야 할 자리인지. 그래서 Scottish researchers have recovered a way they can turn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이야, 관계부사절이야? 부사절이죠. 모더웨이니까 in the way. 그들이 당근을 매우 가볍고 튼튼한 물질로 바꿀 수 있다. 어떻게 그러한 방법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urn A into B니까 turn 대신 쓸 수 있는 어휘는 change가 있겠죠. 됐습니까? Change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도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자, chain turn A into B 하면 A가 재료야, B가 재료야? A가 재료죠. B가 결과물이죠. 네. 그쵸? 근데 어떤 게 있냐면요. turn A out of B가 있죠. 그쵸?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여기. turn B out of A. 또는 turn B from, 아, 여기는, 당연히, 아, out of 쓰면 안 되겠네. 못 써야 되겠다. 내용상 from B네요. turn B from A. 아, 뭐 이건 뭔 뜻이야? B를 만든다. 뭐로부터? A로부터. 자, 여기에 into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carrot이 있고 뒤에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있죠? 근데 여기에 into가 아니고 뭐가 있다면? from이 있다면 어떻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To turn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from carrot. 이렇게 바뀝니다. 종종 시험 문제 나와요. 됐습니까? B를 만든다. 됐습니까? From A. A를 사용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into냐, 그러니까 turn A into B는 A를 재료로 B라는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into 뒤에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into를 그냥 놔두고 이거 위치를 서로 바꾼다든지 이런 장난질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ight 뜻이 많죠. 여기에서 지금은 반대말이 뭐다? heavy죠. 됐습니까? 그래서 light가 동사로 쓰면 뭐 불을 켜다, 불을 붙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명사로 써 불빛 뭐 이런 뜻이 있고, 여기서는 가벼운이란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stronger and lighter로 여기를 바꾼다 치자. stronger and lighter로 바뀐다 치자. 여기가 strong and lighter로 바뀐다 치면 뭐도 따라 바뀌어야 되지? very. 그렇죠. very가 아니라 5종 세트로 바뀌어야 되죠. much stronger and lighter material. 됐습니까? material 뜻이 재료였죠? 셀 수? 있어요. 없죠. 됐습니까? 물질 명사잖아요. 됐습니까? water 같은 애야. 근데 재료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materials로 쓰이기도 합니다. food 같은 애야.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재료의 종류니까 저 앞에 뭐가 있냐면 어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트리얼이 일반적으로 재료란 뜻일 때는 할 수 없는데 지금은 뭐 종류, 뭐 이 당근을 가지고 만든 재료의 한 종류를 얘기하니까 저 앞에 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it can, 누가 다 it can even be use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It can even be used가 그것이 심지어는 사용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일단 명형부 중에 뭐고? 부사적용법이고. 그럼 부사적용법 네 가지 중에서 It can even be used. 부사적용법 네 가지 뭐?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뭐라고? 그건 아니 그 그냥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전부 Y야. 됐습니까? 그렇잖아. 그럼 부사적용법 네 가지 중에서 네 가지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까? 뭐뭐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I'm happy to meet you. 감정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Easy to use.
어찌 어떤 어찌 쉬운 사용하기 쉬운 어찌 어떤 그 다음에 he grew up to be a doctor. he grew up to be a doctor 결과 중에서 뭐예요? 의도죠. 그 말은 뭐 할지 알죠? 여기에 in order to, so as to를 넣을 수 있다는 거. It can even be used in order to make better ships. 전함을 만들기 위하여 그것이 심지어 사용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전함도 당연히 가볍고 튼튼해야지 빠른 기동이 가능하고 적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it은? 캐럿이면 재밌겠다. 캐럿 can be 당근배 더 material 됐습니까? 얘가 지칭한 건 더 material이야. The material can even be used. 그래서 첫 번째 배운 뭐이며 인칭 대명사이며 뭐를 가리키고 있다? The material 그 재료는 can even be used 됐습니까? The material을 잡아왔어요. The material can even be used to make better ship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That can even be used. 됐습니까? 예, this도 될 거고요. 뭐 느낌상.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예고편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예고편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 그쵸? 그래서 뭐 할까? This book is used to support a hot pot. 그 다음에 뭐 할까? 이거 할까? 제일 흔한 거? 뭐 슬슬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다음에 뭐... 난 못 쓸 것 같아. 뭐 할까? I am used to 나는 뭐 할까? 뭐 만들어 봐. 맨날 나면 나 혼자 아니야? 에이씨.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This book is used to support a hot pot. 뜨거운 냄비를 받치기 위하여. 됐습니까? 듣고 이 책은 저 읽는데 쓰이는 게 아니고 부엌에서 라면 끓이면 받침대로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좀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네.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죠. 됐습니까? 특히 예. 됐습니까? 그럼 얘는 끄덕이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됐습니까? 누가 다 이 책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그래서 뜨거운 냄비를 받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in order to so as to를 쓸 수가 있죠. 주로 여기에 주어가 뭐냐 하면 사물입니다. 어떤 사물이 이용되어진다 그리고 이용되어지는 의도죠.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there used to be a lake here 해놓고 뒤에다가 내가 문장을 안 썼는데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뭐 그냥 간단하게 쓰면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there used to be a lake 뭔 소리야?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이런 used to 관로하고 옆에다가 뭐라 그럴래? 조동사 됐습니까?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는 조동사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I am used to make picture 이건 뭔 소리야? 나는? 그렇죠. 나는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게 피자 만드는 것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be 여기 보면 일단 가장
저 be used to 뒤에 뭐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와야 될 때도 있고 동명사가 와야 될 때도 있고 얘는 to 부정사란 얘기고 이 to는 뭐란 얘기야? 전치사란 말이야. 이 얘기 들어봤죠 어디서? 됐습니까? 자 우리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본문에 여기에 it can be this material can even be used to make battleships는 1, 2, 3 중에 뭐야? 1번이죠. 됐습니까? 어떤 사물이 이용되어지는 의도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to make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근데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making이 꼭 와야 될 때도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에 6월 모의고사를 수험 대비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와. 됐습니까? 전치 to 부정사의 그러니까 이거의 제목은 to 부정사의 to가 아닌 전치사의 to라는 문법이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듯이 be used to doing에서 뭐뭐 하는데 익숙해진다 이런 것도 있고요. When it comes to 이런 것도 있어. 뭐뭐에 있어서는 이런 거 할 때 when it comes to 그때 to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만드는데 있어서는 이런 거 표현하고 싶으면 when it comes to making pizza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bject to라는 표현이 있어. 뭐뭐에 반대하다. 그때 to도 전치사의 to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슬슬 준비해야 되겠죠.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지금은 to 부정사의 to입니다. 그리고 in order to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재료가 이미 뭐 되어져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하기 위하여? 스노보드와 자전거를 만들기 위하여. 여기도 또 be used to do가 모이고 있어. 똑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재료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의도죠. 무슨 의도로 사용되고 있니? 스노보드와 바이시클스를 만들기 위하여.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y에 대한 대답이란 얘기는 동시에 부사제공법이란 얘기고 그 중에서도 의도니까 또 in order to, so as to.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has 플러스 pp가 얘가 뭐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고 현재 완료라는 점을 밝혀주고 있고 b 플러스 pp가 얘가 수동태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 동사 덩어리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has already been used. has already been used. 됐습니까? 그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already가 들어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완료적 느낌이죠. 됐습니까? 이미 사용되어져 왔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스노우보드하고 바이시클스는 이거를 만드는 material, 재료는 어떤 특성을 요구한다? Very strong and l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terials for snowboards and bicycles should be strong and l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 쭉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보다 보면 숲이 안 보이죠 이제. 숲을 좀 보러 갑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숲을 볼 때는 이렇게 묶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시작했어. 그렇죠? 일단 쭉쭉쭉쭉 가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까지 일단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묶은 거 몇 번 문장부터 14번부터 17번까지 실제 이 제목과 어울리죠. 네. 그렇죠? 세계 2차 대전의 당근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은 뭐 그 독일하고 편먹은 나라가 너 어디 있습니까? 독일하고 편먹은 나라. 독일하고 편먹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세계대전이니까 여러 나라가 싸웠을 거예요. 그치? 독일이랑 편먹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 있죠. 그 외에 다른 찌질한 나라들 좀 있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이런 애들이 한편 먹었죠. 그쵸? 네.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싸운 대표적인 나라는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침공받은 프랑스가 있을 거고요. 독일 바로 옆에 붙었으니까 제일 먼저 맞았겠죠. 그렇죠?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렇죠?
이쪽이 어느 전선? 동부전선, 서부전선, 독일의 서부전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부전선 쪽으론 러시아가 있었죠. 그렇죠? 독일이 패한 이유야. 그냥 서부전선만 열심히 하지. 괜히 러시아까지 가갖고 군사를 양쪽으로 나누는 바람에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러시아 애들은 중국하고 그 당시 좀 비슷해요. 머리수 많고 땅덩어리 넓고 기후가 엄청 춥죠. 독일 애들 입장에서는 죽을 노릇인 거야. 저 동부전선은 그냥 그야말로 뭐 독일군들의 시체로 넘쳐났답니다. 그래서 괜히 그래갖고 뭐 괜히 막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다가 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여기에 일화를 쭉 보면 이제 뭐 그 1940 언제 끝났어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우리나라 독립하고 비슷한 같은데.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 짱 패먹었다며. 네. 그쵸? 뭐 어느 나라가 퓨 붕 팩보이 떨어뜨려갖고 우리가 몇 년도에 독립했어? 그래 45년에 끝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40년이면 이제 슬슬 이제 뭐 그 뭐야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런 애들은 밀릴 때야 한참. 됐습니까? 질질 전쟁이 질질 길어지고 있고 폐색이 짙은데도 불구하고 싸우고 있을 때니까 자 영국이 이기고 있었겠죠. 그렇죠? 첨단 기술인 뭐에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에 첨단 기술 최첨단인 레이더 시스템에 도움을 받았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독일 놈들은 되게 이상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있었겠어. 레이더 시스템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들이 막 폭격하려고 막 떼거리를 몰려오면 그냥 그제서야 눈으로 보고 어 왔다 이러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자꾸 얘들이 쭉 하고 아직까지 애들이 우리를 공격할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어디서 막 영국 전투기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이 새끼들 우리 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알았다 그랬다? 눈이 좋아가지고 봤다. 맨 눈으로 엄청나게 먼 거리를 봤다라고 뻥친 거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레이더 시스템이 있었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걸 이제 뭐 군사 기밀로 하고 탑 시크릿 하고 싶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었어. 됐습니까? 가짜 뉴스의 내용은 누가 뭐 해가지고 브리티시 파일럿가 에이트했어. 뭐를 에이트했어? A lot of carrots를. 그래서 뭐 시켰어? 임프루브드 시켰어. 무엇을? 비전을. 됐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짜 뉴스인데 이게 사실은 뭐 영국 국민 여러분 사실은 이건 가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면 독일 귀에도 넘어갈 테니까 조용히 있었겠죠. 사람들이 믿고 있어도. 그래서 전쟁에 이기 위해서 그래서 믿고 사람들이 막 먹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당근 섭취가 그때 늘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 여기서 시작해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갈까? 요까지 밖에 못 가네요. 그쵸? 18, 19 한묶음이죠. 그쵸? 자, 18, 19 한묶음으로 한 것은 왜 묶어놨습니까? 자, 스피니치 글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 비교라는 거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스피니치 글에서 지금 18, 19 문장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면, 6번, 7번 문장이죠. 그쵸? 맞습니까? 6번, 7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8, 19 문장하고 대비되는 거죠. 그쵸? 얘들이 식품이니까, 그쵸? 식품으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18, 19번 문장입니다. 그니까, 스피니치의 식품으로서의 가치는 비교해서, 여러분과 이 글은 막 섞어 놓고, 이거 분명히 스피니치에 대한 얘기인데 은근슬쩍 토마토에다 갖다 놓고 막 이런 식으로 섞어 온단 말이에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됐습니까? 스피니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았냐 하면은 뭐 뉴트리언츠가 많. 그냥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많다는 얘기는 안 해. 됐습니까? 뭐 영양소가 많다는 얘기하고 그럼 10대 가장 건강에 좋은 열 손가락에 드는 애다 뭐 요 정도 얘기합니다. 근데 캐럿을 얘기할 땐 구체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타민 A가 풍부하고 비타민 A가 하는 역할도 얘기하죠. 그렇죠? 눈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20, 21, 22, 23은 식품이 아닌 거죠, 지금. 됐습니까? 식품이 아닌 캐럿의 이용 용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다란 말만 듣고 이걸로 뭐 전쟁 식품 만드나 이렇게 얘기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전투 식량 만드냐 했는데 그게 아니고 배틀쉽 만드는 재료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틀쉽 만드는 재료의 조건이 뭔데? 스트롱 앤 라이트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어 이거는. 하지만 지금 실현된 건 당근에서 추출한 재료로 뭐는 만들고 있다? 스노우볼즈와 바이시클스를 만들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느 나라 애들이 이런 방법을 알아냈어? 영국 애들이 했죠? 그렇죠. 네 하면 딱밤 셀프로 때리면 되겠죠. 스코틀랜드 애들이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꼼꼼하게 보세요. 됐습니까? 탱크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거죠, 미래? 뭐 이런 건 너무 티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되었고, 그러면 얘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부터 나오죠. 누구들? 캐럿츠는 캐럿츠인데 어떤? In World War II. 더 넣을 필요 없고. 자, 첫 문장이 뭐였더라? In 1940에 누가 뭐 했대요? 영국 국립 공군들이 뭐 했대? 물리쳤대. 누구를 물리쳤어? 그렇죠. 저먼 파이터들을 언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어떤 것 동안 어떻게 그걸 사용함으로써 뭐 주의해야 될 것도 좀 생각나죠? 네. 시제는 당연히 뭘 거고? 과거. 과거일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40. 누가 뭐 했다? 로얄. 더 로얄. 브리티시 에어포스가 뭐 했다? DPT 됐다. The Royal Air Force DPT 누구를? German Fighters를. German이 아니라 그랬죠. When? During World War II. 이나마 안 돼. 됐습니까? Okay. 어떻게? A radar system. 됐습니까? 이런 부분 중요하니 뭐라는 얘기 했죠. 뭐 이런 단어도 살펴봤고요. 뭐 얘 형태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여기 레이더 시스템이 나왔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합니까? 브리티시 거버먼트가 원했죠? 뭘 원했어? 이 기술을 비밀로 유지시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이 뭐했어? 발행했잖아. 뭘 발행했어? 기사를. 어디다가? 신문에다가. 됐습니까? 이쪽도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더 브리티시 거버먼트가 뭐했다? 원티드 했다. 무엇을? To keep this technology a secret. 연결해야죠. So 누가다? It published 했다. 무엇을? Article을 어디다가? In the newspaper. 됐습니까? Okay. Keep A, B, A를 B로 유지시키다. 됐습니까? This technology가 가리키는 건 더 system. 됐습니까? It이 가리키는 건 더 British government published. 됐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다음 이어지는 건 article 속의 내용이죠. 그래서 시작이 뭐였어? The article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었다 해놓고 완벽한 문장 나오죠. 됐습니까? 누가 뭐 했다라고? 영국의 파일럿들이 뭐 시켰대? 뭐를? 그들의 야간시약을 함으로써. 또 나오죠? 다 기억나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쓰여 있었다. It said, 생략할 수 있어요. 있는 네. that 누가? British pilots가 뭐 시켰다? Improved 했다. 무엇을? Airline 어떻게? By eating lots of carrots. 됐습니까? 아, because they ate 했네요. 됐습니까?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 근데 이것도 by eating a lot of carrots 해도 되겠네?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가능하죠. 먹음으로써. 됐습니까? 이렇게 먹기 때문에 했네. 뭐 by eating 너무 많이, by doing 너무 많이 하면 좀 지겨운 느낌 들까 봐 이렇게 했나 봐요. Because of carrots. 됐습니까? 오케이. Thanks to carrots도 괜찮고요. Thanks to carrots는 뭐야? 당근들 덕분에.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뭐가 됩니까? 자, everybody로 시작하죠. 그렇죠? 중간에 end가 한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사 두 개가 나오죠. everybody 생략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뭐 해서 믿었죠? 뭘 믿었어? 이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리고 뭐 했어? 먹기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뭐를 먹기 시작했냐면 훨씬 더 많은 당근들을. 됐습니까? 훨씬 5종 세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전보다.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지 않나요? 와. 재밌죠? 신나잖아. 완전 신나잖아. 눈이 뚫뚫. 자, 그래서 뭐? 누가, everybody가 believe 됐죠? What? 더 스토리 end 생략하고 began. began what? to eat. eating 해도 되는데 무엇을?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됐습니까? a lot more, far more, still more. 알죠? 됐습니까? 더 스토리는 더 the article이고 the article의 내용은 뭐 British pilots가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가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이렇게 생겼냐 얘기했고 얘는 eating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than이 있기 때문에 여긴 비교고 보는 게 좋고 거기다 훨씬이란 뜻까지 넣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이제부터 호흡이 바뀌죠. 그렇죠. 뭔가 묻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짜로 향상, 우리가 진짜 향상시킬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들의 야간 시야를 모함으로써, 먹음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그렇죠. Can we improve night vision? How? By eating lots of carrots. 됐습니까? 먹음으로써. Because we eat,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Because we eat lots of carro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였더라? 꼭, 그렇죠. 꼭 그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접속사 end였더라, but였더라. but.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have 안 쓰고 딴 거 썼어. 그렇죠. 네. 많은 비타민 A를. 그렇죠. 네. 그래놓고 많은 비타민 A 한 다음에 쉼표가 나왔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쉼표 나왔으니까 그 뒤엔 뭐야? 쉼표 뒤에 뭐 어떤 단어가 등장해? 위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동사를 강조하죠. 그래서 동사를 강조하는데 그 다음에 오형식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유지시켜 주잖아. 네. 누구를? 네. 그렇죠. 어떤 상태로? 건강한 그래서 keep A 어떤 이거 나오죠. 네. 됐습니까? 이 문장 조금 출제 가능성이 높죠. 네. 여러 가지 문법들이 들어 있으니까 이과의 주요 문법도 있고 1, 2과의 주요 문법도 들어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really but 캐러츠가 뭐한다? 무엇을? 비타민 A를. 쉼표 나왔네. 그 다음에 위치 강조해야지. Okay. 무엇을? Our eyes를. 어떤? Health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but 캐러츠 have much vitamin A and it and vitamin A does keep what 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healthy 안 되니 뭐 keep a 어떤 이런 얘기 했고요. 계속 적어 보니까 대답 안 되니. 근데 쉼표 없으면 됐다니. 무슨 이거 생략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쉼표가 없고 뭐 위치나 대답했다면 생략할 수 있나 없나? 뒤에 쳐다봤죠? 생략할 수 없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이거 다음도 이게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던가? 갑자기 끊어졌다. 아 이제 미래 얘기 나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새로운 파트네요. 그래서 시작이 in the future죠. 그래놓고 이제 수동태가 나와. 됐습니까? 주어가 carrots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사용 실질적으로 란 말도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어디에서? 전쟁에서. 공장 맞나? 하나 더 안 나오나? 아 나오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n the future. Actually, 이거부터 나와야 되는데 carrots may actually where in wars. In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됐습니까? 조동사, 수동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비슷한 게 몇 번 나와. 됐습니까? 뭐 사용된다, 뭐 사용되어져 왔다 라든지 됐습니까?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 계속해서 주어가 당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트리얼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수동태들이 쭉 나올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 주의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May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다. 추측의 메인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전쟁에 사용될 수도 있다. 저 당근을 던진다가 아니고 이제 다음 나온 게 어떤 애들이 나와요. 애들 나오나? 뭐 하나 빠지지 않았나? 걔들 나오지? 네. 그래서 걔들 나오지? 걔들 누군데? 그렇죠. 스카티시 리서처스. 그 다음에 시제가 약간 특이했지. 네. 현재 완료. 그렇죠? 맞습니까? 걔들이 뭘 해왔는데 뭘 해왔... 방법을 해왔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당근을 매우 강하고 가벼운 재료로 바꿀 방법을 과거 지금까지 해왔다. 됐습니까? 네. 거기에 뭐 이제 뭐 뭐가 들어가잖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A를 B로 바꾸다 할 때 쓰는 수거가 뭐다? Turn into 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이 누가? 스코티시 리서처들이 뭐 해왔다? Discovered 해왔죠? 무엇을? Away를 Away는 A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turn what?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시제 썼다. 뒤에서 꾸며준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urn A into B. 그래서 얘가 재료, 얘가 결과물. 됐습니까? from을 쓰면 바뀌어진다느니, 뭐 change로 바뀌었을 수 있다느니.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이거 하고 나서 they can change. they는 뭐 대신 왔다? Scottish researchers. 여기 how 넣으려고 했더니 안 되겠더라. 됐습니까? how를 굳이 넣고 싶어? 알겠어. 그럼 이렇게 해. Scottish researchers have discovered how they can turn. 됐습니까? 오케이. way, how는 없죠. 네, 뭐 이런 전치사 같은 것들도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turn A into B를 알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죠. 학교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뭐냐 하면 it으로 시작했어. 그쵸? 그 it이 뭘 잡아온 it이었더라? The material 대신 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뭐 하기 위하여? 전함을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뭐 있는 뭐가 또 나와. 뭐 있는 뭐가 뭔데? 조동사 있는 수동태 또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if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it can even be used. It can even be used. Why? To make better ships. 됐습니까? In order to make 되는 부사제곡법 의도. It은 the materia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 있는 수동태 또 나왔습니다. Can be PP, maybe PP.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 people로 바뀌면 people can even use this material to make better ships로 바뀐다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뭐냐 하면 이건 언제 얘기야? 이거 실현된 거야? 아직 연구 중인 거잖아. 그치? 됐습니까? 그럼 다음 문장은 지금 심지어 뭐 되고 있는 거. 심지어는 없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장의 시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죠? 시제가 뭔 시제인데 거기다가
뭘 또 섞어놨죠. 그 다음에 already가 들어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 문장 맞아? 맞아.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이 새로운 물질은 이미 이용되어져 왔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왜 스노우보드 들과 자전거 들을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this material. 자.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It has already been used. Where?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됐습니까? Has been PP. 됐습니까? Has been PP. Has plus PP가 현재 완료임을 만족시키고 B plus PP가 수동태를 만족시킨다 그랬어.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가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has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고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다. 됐습니까? 거기다 already를 살포시 넣어놨으니까 현재 완료에 already 들어있으면 완료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나봅시다. 필기할 준비해 주시고요. 뭐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열어놓을까? 중3 미래엔 3과가 어디 갔냐? 글씨 여기 없네. 아, 지들끼리 막 한다. 그래, 해라. 동화연만 나와. 에이씨, 몰라. 좀 이따 찾아.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들? 캐럿츠. 캐럿츠 in World War II. Which war in World War II? 그래서 언제? 1940. 누가 더 로얄 에어포스가 뭐했다? 디피티드 했다. 자, 여러 개 가능한 건 일단 본문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구를? Fighters를 언제? During World War II. 어떻게? Radar system.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 개 되는 건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점원이 안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뭐 했다? 더 British government가 wanted 했다. 무엇을? This technology를 무엇으로? A secret로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so 누가 더? It published 했었다. 무엇을? An article를. 자, 일단 첫 글자만 써놓고 따라오세요. 어디다가? In the newspaper. 됐습니까? 어, it은 물음표 해놓고, 아, 그냥 물어봤고. 그래서, this technology. 그러니까 이걸 뭐 빈칸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똑같이 빈칸으로 한 거고, this technology가 가르치는 건 더 radar system. 됐습니까?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it은 더 British government.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있나요? 계속해서 여러 개 되는 건 하나만. 일단 it sai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ate a lot of carrots.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개 되는 거 혹시 있나요? 대또는 생냐. 그 이유는 겉 만드는 대시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it은 the article. 그 다음에 they는 British pilots. 이렇게 잡아서 끌어오면 되겠죠.
It said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British pilots ate a lot of carrots by eating a lot of carrots. 됐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오케이. 안 들고 왔어? 어쩌려고? 나중에 네가 먹여야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Everybody. Believed what? 둘이 and it 일단 본문에 있었던 건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됐습니까? Okay. Everybody believed the story and began to eat a lot more carrots than before 여러 개 되는 거 eating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ar more, even more, much more, still more very나 so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the story는 the article 하든지 아니면 뭐 British pilot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잡아오면 되겠네요.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 그러니까 people believed that British pilots improved their night vision because they ate a lot of carrots 할 뻔했어. 됐습니까? 네. 다음으로 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can we improve night vision eating lots of carrots? 됐습니까? Can we really improve?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 그럴 수가 있을까? 됐습니까? Are we really able to improve night vision by eating lots of carrots? 당연히 대답은? No. Not really. But to contain a lot of vitamin A, which does keep eyes healthy. 됐습니까? 쉼표 있네. which 되고 and it도 되겠네요. and it does 강조의 does고요. does 나왔으니까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인 healthy. not really but carrots have도 될 거고요. have a lot of vitamin A much vitamin A contain a lot of vitamin A which does keep our eyes healthy. and it really keeps our eyes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In the future. In the future에 누가 다? We actually be used where? In wars. The future.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그래서 조동사 be PP.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 계속하면 될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Scottish researchers가 have discovered 해왔다. 무엇을? away는 away인데 뭐 하기 위한? carrots into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그렇죠. material. 왜 carrots 가지고 material을 만들지? 정말 재미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carrots를 material. 아, 아재. 그렇죠. 스카티.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can even be used to make better ships. 그러니까 it can even be used to make in order to make better ships. 되나요? 그렇죠. 인칭 대명사라서 that material, the material, it that 다 되고요. 인칭 대명사니까 it that은 the material. 더 매트리얼 뭐 캐러츠지? 더 매트리얼 뭐 캐러츠? 더 매트리얼 여기다 뭐 넣을까? 그렇지. from 캐러츠. the material from 캐러츠 can even be used. 그래서 당근에서 나온 매트리얼. 캐러츠 보고 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공은 더 매트리얼이죠. 됐습니까? 넘어가면 될까요? 오케이. 이것도 이렇게 둘 다 동그라미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할 땐.
되게 귀찮게 하죠. 그렇죠. 정말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막 확인을 받고 싶은가 봐.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계속해서 this new material has already been used 까지 해석하고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snowboards and bicycles. 그러니까 오케이. 다른 형태 되는 것들은 없네요. 됐습니까? 네. 이 정도면 캐러츠 뭐 단단하게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마토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뭐 30분 더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이 속도면. 아닌가? 아... 아니구나. 이거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1시간 반 걸렸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뽑아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은 Tomatoes, the scariest vegetables. 됐습니까? 뭐 이 쉼표가 뭐다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5번 문장 읽어볼까요? 준비됐죠?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에서는 뭐 된 얘기 할 거고 be good f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시제 주목하겠죠. 됐습니까? 뭐 be good at 뭐 이딴 거는 여러분 중1도 아니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뭐 healthy 써놨는데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여기는 누구 자리? 명사 자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6번 문장 up until the 1800s. However, most Americans thought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됐습니까? 뭐 약간 특이한 표현이 나왔어요. Up until 이런 표현. 그 다음에 however 매우 중요하죠. 됐습니까? However가 나왔단 말은 여기에 굿인데 뒤에는 굿에 반대되는 의미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 문장, 이 however 앞에 25번 문장인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however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우리가 뭘 예상할 수 있다? 부정적. 됐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을 대표하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 poisonous죠. 그 다음 무슨 시자리야? 무슨 시자리? poisonous. 형용사죠. 이 자리에 poison 있으면 틀렸다는 거. 됐습니까? 저 뒤에 보면 poison이 나올 때도 있죠. 여기는 형용사. danger 같은 애가 올 자리야? dangerous 같은 애가 올 자리야? 같은 애가 올 자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most Americans thought that 뭐 아이고 지겹다 그치?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긴 해. 그쵸?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런 느낌은 맞잖아. 그쵸? 근데 이게 어디서 끊기냐면 여기서 끊기잖아. 그쵸? 그러니까 무슨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덩어리긴 하지만 이와 같이 과거 시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단 얘기죠. 됐습니까? 현재와 그러니까 시간의 덩어리는 맞아.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 when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이거. Up until the 1800s는 됐습니까? 하지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거 뭐 요거랑 뭐 왜 이런 시제들이 사용됐냐라는 거 뭐 비교해서 얘기할 거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면 그림상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문장 27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In 1820,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n 이런 건 넘어가고요. 뭐 named 하겠죠. 중요하죠. 끊어, 그 다음에 이제 끊어 읽기 표시도 이 문장에서 중요하고요. 그거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to prove, 뭐 that 얘기할 거고요. 하지 말까? 그 다음에 safe to eat. 됐습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이 문장의 시제, 선생님은 이 문장의 시제에 대해서 불만이야. 시제, 불만이야. 됐습니까? 선생님은 왜 이 문장의 시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뭐 배웠잖아. 그쵸? 시험 대비하기 직전에 뭘 하나 배웠어. 그치?
시제에 관련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 뭐 글 쓰는 사람이 이렇게 썼으니까. 됐습니까? 뭐 일단 거기 따라가 주시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오히려 그게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rove의 뜻은 뭐지? 증명하다. 그럼 improve는 뭐지? 향상시키다. 그렇죠? 됐습니까? 보통 IM이 붙으면 반대말 되는 경우도 있어.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아예 다른 단어야. prove, improve. 뭐 여기 또 improve 있는데 뭐 비슷한 거 본 것 같아. 여기에 improve 있는데 틀렸다라는 거. 여긴 prove가 있을 자리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살짝 써놓으시고요.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미 한번 만나본 적 있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뭐 watch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he하고 him하고 뭐 지칭찾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3이니까 so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이제 슬슬 알아둬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쓰인 so를 보고는요, 접속 부사라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에 이 뒤에 마침표 있죠? 근데 이 마침표 없애고 쉼표 한 다음에 so he ate 이렇게 했으면 그때의 so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를 보면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대신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알아주셔야 되고 앞으로 많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죠? 가볼까요?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보면 뭐 expect a to do 보이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expect가 무슨 동사도 아니고 무슨 동사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처럼 이런 형태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but, 뭐 and 이런 거 보면 이상하겠죠, 당연히. 됐습니까? nothing happened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nothing happened to him 이란 말은 but하고 어울려서 die라는 말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nothing happened to him 이런 걸 보고 부정주어라고 합니다. 나중에 부정주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뭐 특별히 할 건 없네. 여기에 뭐 전치사 to 꼭 넣어야 되는 건 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안부 묻기 봤었어. 그쵸? what happened to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런 거 봤었죠?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니? what happened to you 이런 거 할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0분 문장 가보겠습니다. 벌써 잠깐만 근데 ever since then을 딱 봤어. 그쵸? 깜짝 놀랐어? ever since then을 딱 보자마자 이 문장의 시제가 뭘 것 같다라는 거 쓱 봤더니 아니다 하니까 맞네요. 그쵸? 그럼 가볼까요 30번? Ever since then,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됐습니까? 그래서 ever since then 하고 have enjoyed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eating 지겹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31번 문장 가볼까요?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자, but을 기준으로 해서 no longer afraid 하고 scared 하고 반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and가 아니고 but이 당연한 거죠. 됐습니까? 자, 노런 거 뭐 알죠? 단어 할 때 쓰니까 노런 거의 뜻은 뭐고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다 이거 노런 거의 위치는 그 결국은 누구의 위치? 나다고 똑같은 위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노가 들어있으면 이거 뽀갤 수 있잖아 있지 그치? 노는 뭐로 뽀개질 수 있잖아 됐습니까?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그 다음에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는 수고가 보이죠?
그렇죠. 워머를 두려워하다라는 수거가 그렇죠. 비슷한 단어를 써서 두 번 나와 이 문장에. 그래서 be afraid of 하고 be scared of 됐습니까? 계속해서 전치사 of죠. be afraid of, be scared of.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cared니 뭐 scaring이니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왜 여기에 scaring이 아닌지 누가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만약에 이 자리에 scaring이 있으면 some insects are still scaring이 될 거고 그건 무슨 뜻이다? 어떤 곤충들이 여전히 겁을 주고 있는 중이다죠. 됐습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절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them 지칭 찾기 하겠죠. 됐습니까?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선택된 시제가 현재니까 팩트 전달하는 시제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32번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corner of your room. 됐습니까? 오케이. 뭐 if 나왔으니까 뭐 그렇고요. if가 종류가 몇 가지 있었더라? 두 가지라고 봐도 되고 뭐 1-A가 있고 1-B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고 뭐 이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이 A하고 B하고 구분하는 건 얘 생긴 거 쳐다보면 되죠. 네. 그쵸?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이거를 1-A와 1-B로 나누는 이유는 얘들 둘 다 뜻이 해석할 때 뭐기 때문에? 만약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keep A away from 이라는 수거 아시죠? 네. keep A away from B 하면 A를 쫓아내는 거야? B를 쫓아내는 거야? 그렇죠. A를 B로부터 멀리 쫓아낸다는 뜻이죠. 고1 되면 keep 가지고 다양한 표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keep A doing 하면 뭐야? keep A doing. A가 계속 뭐뭐 하도록 만들다고요. 그러니까 keep A from doing 하면 A가 뭘 못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keep A away from B. 뭐 수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keep away from. 그 다음에 place에 대한 얘기 하겠죠. place a bowl of crushed. 왜 하필이면 crushing도 아니고 crush도 아니고 to crush도 아니고 crushed냐? crush의 뜻이 뭐예요? 으깨는 거죠? 그렇죠. 여기 crushing 들어와 있으면 무섭겠다. 그치? crushing tomatoes 이러면 좀 무섭지 않나요? 그렇죠? 니 깡패냐?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In a corner of your room. 네 방 한 구석탱이에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3번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됐습니까? 오케이. 뭐 near the tomatoes 하면 뭐예요? 토마토 가까이에 근처에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살펴보도록 돋보기. 그래서 tomatoes the scariest vegetable. the scariest 무슨 급 표현이고? 최상급. 그렇죠. 너 최상급은 더 좋아하는 거 아실 거고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 그렇죠. 동격의 해석은 뭐뭐인 뭐 가장 무시무시한 채소인 토마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무시무시하네. crushing tomatoes 무시무시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길 가고 있는데 막 crushing 막 해 막. Okay, we all know, 우리 모두 알고 있죠.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이롭다라는 것을. 그래서 발로 할까 말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그렇죠. 겉 만드는데 목적어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that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겉 만드는데 목적어하는 경우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생략하는 경우. 됐습니까? 뭐 be good at 이딴 거 오면 장난치나 하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l until the 1800s. 그래서 1800년대가 될 때까지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뭐 했다? 생각했다?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계속해서 관로할 수 있는 대시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 댓 나와 있는 거 뭐 눈에 보이는 댓 쭉쭉쭉 해놓고 다음 좀 생략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거 구분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에 시제는 뭐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 과거가 선택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중요하죠. 앞에 좋은 얘기했어. 그쵸? 요거 포지티브하죠. 근데 얘는 어때요? 네거티브예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but 같은 게 와야 되겠죠. 자, 여러분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준비하는 친구들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while, yet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 while 이런 뜻도 있었어? yet이 이런 뜻도 있었어? 예, 이런 뜻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et은 yet과 not yet은 중학교 때 만나봤고 이제 however 대신 쓰는 yet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물론 여기다가 but을 넣어도 되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however 같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자꾸 짜증나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을 텐데. 됐습니까? 그렇잖아. 됐습니까? however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뭐 이 자리에 moreover 이딴 거 넣어놓는데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moreover는 뭔 뜻이었더라? 게다가. 됐습니까? 앞에 서로 반대되는 말을 두 문장을 배치하기 위해서 앞뒤로 however가 와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자리에 poison이 오면 안 되고요.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 형태 주의하세요. 품사주의. 오케이. 그 정도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 in 1820에 누가 named Robert Johnson이. 그래서 이건 그걸 해야 되겠죠. 그거 하면 he wanted 됐습니까?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1820년에 이름이 Robert Johnson이었던 한 남자가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토마토가 먹기에 안전하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name의 뜻이 이름 말고 동사로서 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죠. 지가 지 이름 붙였겠어요? 이름 붙여짐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자연스럽게 뭐다? who, was. 됐습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 A man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이름이 Robert Johnson이었던 한 남자가. 오케이. 선생님, 이거 팩트니까 is 아닙니까? 돌아가셨을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worried, 원했다. he wanted to improve 하면 절대 안 돼요. 향상시키고 싶어 했던 게 아니고요. 증명하고 싶어 했었어. 자, prove가 증명하다면 proof는 뭘까? 어이구, 잘하네. 됐습니까? 명사형 proof. 근데 waterproof 하면 뭐죠? waterproof. 뭐, bulletproof. bulletproof. bulletproof boys. 블리프루프 보이즈가 BTS죠. 블리프루프 보이즈가 BTS잖아. 그럼 블리프루프가 뭘까? 블리프루프. 블릿이 총알이잖아. 블리프루프. 방탄. 방탄. 블리프루프. 그럼 워터프루프는 뭘까? 워터프루프. 그래. 됐습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오케이. 뭐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슬슬 만나보기 시작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할래 말래? 해야죠. 됐습니까? 라는 것을 프루브 동사의 또 목적어죠. 겉 만드는데 프루브의 목적어. 위에 것도 겉 만드는데 thought의 목적어. 위에 것도 겉 만드는데 no의 목적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re safe to eat 해서 일단 여기에 safely는 안되겠죠. 여기에 poisonous 같은 형용사가 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be동사 뒤에 safe 이런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뭐 safety라든지 safely라든지 이런 뭐 명사나 부사 형태 오면 안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뭐한 놈이지? 에이 짜증나.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제곱법이죠. 그럼 부사제곱법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네 가지 중에서 뭐죠? 그렇죠. 어찌 안전한? 먹기에 안전한. 오케이. 그래서 다른 형태 안 됩니다. 그래서 to eat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런 거, 요 형태, 뭐, use, easy to use라든지, save to eat라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똑같,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아, 그거 해보면 재밌겠다. 여러분 투부정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Tomatoes were safe to eat을 똑같은 부분을 eat으로 시작해서 똑같은 얘기 만들어 한번 봅시다. Tomatoes were safe to eat을 eat을 시작해서 똑같은 말을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where? In front of many people, 어떤? Watching him. 됐습니까? So가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죠. 뭐 했기 때문에 토마토가 먹기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먹었죠. 조금 먹었습니까? 엄청 먹었죠. 됐습니까? 한 바구니를 먹었습니다. 배불러서 못 먹었겠는데? 배 찢어서 혹시 죽은 거 아닐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소는 여러분들 이제 고이 곧 될 친구들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refore. 그다음에 thus. 그다음에 consequently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렵겠고. 그다음에 as a 이거 몇 번 본 적 있을 텐데 as a result. reason은 이유고요. reason은 원인이 되는 거고요. result는 결과입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라는 시리즈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consequently 이런 것도 있어요. therefore, thus, as a result, s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owever 이런 거 들어있으면 여기에 이제 문제로 however 이런 거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however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잖아. 그렇죠?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먹은 거죠. 그 다음에 he는 로버트 존슨이고 저 끝에 있는 him도 로버트 존슨. 동일 인물을 계속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버트 존슨이 먹었다. 많은 사람들이 로버트 존슨을 쳐다보고 있는 앞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선택된 시제는 전체적으로 과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people이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물론 뭐 사람들이 watch를 할 수도 있고 watch를 당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내용은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many people 쳐다봤을 거고 그 다음에 8도 쳐다봤으니까 who were. 됐습니까? who were watching him. 주격 플러스 be 동사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어 밑에 있네. 아이씨 짜증나.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데이가 가리키는 건 many people watching him. 그를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all expected 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렇죠. 로버트 존슨이 to die 하는 것을 but nothing happened to Robert Johnson. 그러니까 존슨 씨에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뭐 expected 과거, happened 과거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die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이 사이에는 당연히 and나 so나 이런 게 아니라 뭐, but이 당연하다. 됐습니까? 자, expect A to do.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기대하다. 됐습니까? 힘이 die를 하는 거야? die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은 표현을 kill을 써서 하고 싶어. kill의 뜻은 뭐야? kill. 죽이다. 그러면 to die 이 자리에다 kill을 넣어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o be killed. 됐습니까? 오케이. die는 자동사고 kill은 타동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he 여기에 있는 힘이 kill을 하는 거야, kill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to be killed. to 부정사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They all expected him to be killed by tomatoes. 됐습니까? 토마토에게서 죽임을 당하리라 기대했었는데 but nothing happened to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일단 여기에 to die의 형태 expect a to do 몇 형식? 5형식 want a to do 5-3이죠 5-3의 첫 번째 유형 일반적 유형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r since then의 뜻이 뭐야? 지금까지 쭉 이란 뜻이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ever가 쭉 이런 느낌이고요. since가 이후로고요.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then? 그렇죠. ever since that time. 여기다 s 넣기 어색하니까 ever since that time.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for를 바꿔 쓰고 싶어. 그렇죠. ever since then 사실 자리에다가 for를 쓰고 싶으면 뭐 할 줄 아니 2021-1820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 재미없어 씨. 됐습니까? 자, 182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그때 이후로 쭉이니까 for 이거 빼기 이거 한 years 하면 되겠죠. 선생님 산수를 잘 못했어요.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미국인들이 뭐 해왔다? 즐겨왔다. 그래서 have plus pp 현재 완료시제의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enjoy는 누구처럼? enjoy처럼 to it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미국인들은 토마토 먹는 것을 즐겨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때 이제 프루브 하는데 성공한 거야? 석세스 한 거야? 페일 한 거야? 한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but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no longer afraid 하고 scared가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longer 아까도 얘기했듯이 not 들어갈 위치라 했고요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인데 not 하면 너무 좀 심심한 뜻이고요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no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we aren'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We aren'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그래서 n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Not any. 됐습니까? We aren'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그 다음에 no longer 대신 쓸 수 있는 거는 no more도 있죠. We are no more afraid of tomatoes. 됐습니까? We are no more afraid of tomatoes. We aren'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오케이 그 다음에 some insects가 스케어를 하는 거야 스케어를 당하는 거야 스케어를 하는 거 그렇죠 우 하는 거죠 그렇죠 스케어를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틀렸네 됐습니까? 스케어링 people이 watch를 하는 거야 watch를 당하는 거야 watch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man이 name을 한 거야 name을 당한 거야 name을 그래서 걔는 네임 두고 걔는 와치이고 얘는 스케어드라고요 됐습니까? 네. 이 자리에 스케어링 있는데 그렇죠 읽고 나서 어떤 동물들이 여전히 겁을 주고 있다고 맞아 곤충들 무서워 맞았다 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까? 이 자리에 ing형 따위는 꿈도 꾸지 마세요 네 됐습니까? 여전히 겁을 먹고 있다란 얘기죠 그래서 afraid로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be afraid of, be scared of 여전히 them이 가리키는 건 scared of tomatoes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딴 거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됐습니까? scared of it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고등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됐습니까? scared of them 해서 이렇게 tomatoes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우린 안 무서워하지만 곤충들은 무서워해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집에 뭐 해야 되겠다 집에 막 그 베란다에다가 막 채소를 키우고 막 온갖 식물들 갖다 놨더니
네 언니도 자랑하던데 한 시간 동안 네 마리 잡았어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If you want, 만약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 your room, 여러분들 방에서 곤충들을 멀리 쫓아내고 싶다면 place, 뭐해라? 두어라.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하겠죠? A bowl of 어떤 토마토즈를? 크러쉬드 되어진 토마토즈를 방구석에다 갖다 놓으래요. 오케이, 그래서 if는 1에 A, 1에 B, 2 중에서 당연히 1에 A입니다. 여기에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그럼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런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가정법이다. 아니고 뭐다? 그렇죠. 조건의 부사절이죠. 조건문이죠. 만약 원한다면.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이죠. 이거는 밀 같은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 자리에 버르장머리 11 넣지 마라. If you want to keep A away from B, 수거. Turn A into B, 수거. 오케이. 여의 방에서 멀리 쫓아내고 싶다면 plac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put. 그렇죠. 여기 장소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여기는 명령문으로서 놓으세요, 두세요. 오케이. 크러쉬를 하는 토마토, 크러쉬를 당한 토마토즈. 와치를 하는 people, 와치를 당한 people, people watching him. 알겠습니까? ing냐, pp냐. 그러니까 여기에 ed형 조심하시고요. crushing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한테는 스케어리 한 거야? 그렇죠. 인섹트에게는 스케어리 한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 클래스 카드로 아 참 돋보기 했으니까 넓게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애들 있죠.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납니까? 다행이네. 네. 자,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출발. 계속 갈까요? 스탑. 됐습니까? 자, 토마토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건강에 좋죠? 25는 한 문장으로 끝나면 한 덩어리, 지 혼자 한 덩어리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p until. 출발했습니다. 쭉 갈까요? 27번 갈까요? 오케이. 쭉 가야죠, 뭐. 뭘 안 갑니까? 그쵸? 예, 어쩌고저쩌고. 28번 갈까요? 가야죠. So. 29번 갈까요? 가야죠. 됐습니까? 30번 갈까요? 갈까요? 요쯤에서 멈춰주시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하나의 이야기가 단락 지어졌습니다. 로버트 존스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연결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30번 출발합니다. 30번 버스. 31번 갈까요? 좀 이제 30번, 그니까 30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출제될 수 있냐면요. 이거 문장 삽입 같은 거. 됐습니까? 30번 문장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좋겠니? 이런 문제가 가능해요. 됐습니까? 그러면 30번 문장의 해석이 그 이후로 쭉이라 그랬어. 그 이후로 쭉이라 그러면 그 이후로가 언제 이후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걔가 먹고도 아무 일 안 일어나왔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이유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9번 문장 보니까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이라는 어떤 사건이 언제 생긴 거야? 29번의 사건이 과거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Dan이 얘를 잡아온 거죠. Ever since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인 거야 지금. 됐습니까? 10이고 10이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습니다. Ever since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American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joy 한다는 것 다음에 31번 문장과 30번 문장의 관계를 봐도 더 이상 이제 즐긴다 했으니까 뭐 두려워하면서 즐기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 31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벗이 나오면서 이제 요렇게 32, 33과 연결되는 거죠. 곤충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됐습니까? 방에서 벌레 쫓고 싶으면 구석에다가 토마토를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으깨서 갖다 놔야죠. 됐습니까? 으깨면 어떤 효과가 있나? 좀 더 향이 짙게 나겠죠. 어떤 물질이 밖으로 나오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31, 32, 33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냐? 뭘 알아. 근데 그때까지는 독이 있었대. 그래서 몇 년 뒤에 뭔 사람이 증명하고 싶어갖고 먹었고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잘 먹어. 우리는 안 주워해. 그런데 곤충들이.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 방에 쫓고 싶으면 이렇게 해. 그렇죠? 이렇게 될 거야. 안 올 거야. 됐습니까? 만나보러 갑시다. 됐습니까? 동격이죠? 그래서 tomatoes, scariest vegetables. 됐습니까? 뭐인 뭐 가장 무서운 채소인 토마토. 그래서 시작은 무슨 시제였더라? 그렇죠. 뭔 얘기하길래? 팩트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뭐에 이롭다 나오죠? 네. 우리 모두 다 안 돼 그러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알아요. 생략했더라 안 했더라? 안 했더라. That. Healthy야, healthy야. Health. 됐습니까?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생략할 수 있니? 어쩌니 저쩌니? 됐습니까? 네. Be good for. 자, 여기서 그 다음 더 못 갔죠. 네. 그래서 다음 문장에 중요한 접속부사 뭐가 나왔냐면 however. However가 나오죠. 됐습니까? However로 시작하는 게 좋은데 네. 저 뒤에가 있어. 근데 덩어리가 하나 나와요. 네. 그렇죠? 근데 덩어리가 현재까지 안 와. 네. 그래서 이 다음 문장의 시제는 과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누가 어떻다라 는 것을 생각했다가 나오죠. 또 그놈이 생략할 수 있는 그 녀석이 또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는 up until 1800s. 이제 however Americans가 뭐 했다? 또 했다. 생략 안 했지 그치? That were poisonous. 됐습니까? 오케이. 형용사형 poison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했어. were poisonous, dangerous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시제가 어쩌니 저쩌니 지금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다. 접속부사 however, while, yet. 됐습니까? 그러나. 오케이. 버스 쓰고 싶으면 얘 앞에다 써야 되고 버스는 여기 못 놓고요. 오케이. 뭐 건 만드는 대신 어쩌고 저쩌고 생략할 수 있니 없니? 됐습니까? 오케이. 참 근데 아까 돋보기 할 때 돋보기 할 때 안 했는 건 선생님이 참 깜빡하고 안 했는 게 하나 다음 문장에 나오네. 됐습니까? 뭐 내가 뭐 불만이 있니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됐습니까? 뭐 그거 여기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콕 집어서 언제가 나와? 그렇죠. 그게 언제였더라? 20년에. 그렇죠. 그 뒤에서 앞으로 꾸민 거 하나 나오죠. 네임을 한 사람이야. 네임을 당한 사람이야. 당했죠. 원했죠? 네. 뭘 원했어? 증명하는 거. 그렇죠? 또 생략할 수 있는 얘 또 나오네요. 네. 그렇죠?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토마토가 안전하다. 네. 뭐 하기에? 먹기에. 다 준비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in 1820 누가? 네. A man이. man은 man인데. Robert Johnson이 뭐 했어? Wanted 했죠. 뭐를 wanted 했어? Okay, 생략 안 했더라, 그치? 네.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먹기 안전한 safe to eat. 그래서 여기서 내 불만은 바로 뭐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토마토가 먹기 안전하다는 건 뭐야? 팩트잖아. 됐습니까? 우리 시제 일치의 예외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네. 하지만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뭔가 여기도 뭐 이것도 붙어있고 여기도 이거 붙어있고 그렇죠? 여기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따라가는 거 뭐 이런 데 쭉쭉쭉쭉 됐습니까? 다 얘 때문이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아니잖아. 얘는 얘 때문 아니잖아. 네. 됐습니까? 오케이. 네. Who were 여러 명인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mprove가 안 되니 그 다음에 또 prove의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니 겁 만드는 듯 목적어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어떤 먹기 안전한 부사적법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냐 하면 이게 원인이죠? 네 그래서 걔가 뭘 했죠? 네 했죠? 뭘 먹었어? 그렇죠 어디서 먹었어? 그렇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문장 나오죠? 그래서 시작이 뭐였더라? So, therefore, does as a result. 그래서 라는 뜻의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그래서 so he ate what? A basket of tomatoes. Where? In front of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은 people인데 watching him. Who were 됐습니까? Who were watching him? People이 watch를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접속 부사. 오케이 그래서 뭐 all the people이었나 everybody였나 all the people이었나 아 they all이었다 진짜 they all 그렇죠? 그들 모두 뭐했어? 기대했잖아. 누가 뭐 하는 것을? 그가 죽는 것을. 그 다음에 뒤에 end야, but야, so야. But 아무 일도 안 생겼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 모두 기대했다? They all expected 누구를? Him이 하는 행동? To die 자연스럽게 but nothing happened to him 아무 일도 안 생겼죠? 됐습니까? 뭐 expect A to 두고 to be killed by tomatoes 됐습니까? Okay, expect A to do 그 다음에 여기서 멈췄지 그쵸? 우리 쭉 가다가 여기서 멈췄잖아 그쵸?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그때 이후로 쭉이니까 ever since then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ever since then then이 뭐 대신 왔다고 그랬더라 아닌데 그렇죠 여기 있네 ever since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됐습니까? 그들 모두 죽기를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이후로 쭉 그래서 다 문장의 시제가 그 문장의 시제가? 정신을 차리세요 저 7시 좀 늦었다고 막 현재 완료 됐습니까? 토마토 먹는 거를 누가 즐긴다 했더라? 예, 그냥 사람들 아닌데 로버트 존슨 어느 나라 사람 이름 같아 됐습니까?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Ever since then 누가 다 Americans have enjoyed 무엇을? Tomatoes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현재까지 연결되니까 have 플러스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고 enjoy는 ing만 좋아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즐기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네. 그러고 나서 but이 나오고 두려워한대죠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다 가 버스 다 도착해가 정신 차리고 쉬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e 무슨 시제? 그러니까 Afraid of tomatoes. We are no longer. 됐습니다. 낫 들어갈 자리. We are no longer scared of tomatoes. But 누구들은? 스가 스틸 들어가죠. 네. 그래서 are still scared of them. 여기 이 도움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네. 그렇죠. 오, 그렇죠. 토마토가 필요하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anymore and longer but some insects are still 여기에 뭐 여기 but이 들어간 거 no longer afraid하고 scared하고는 반대되는 거니까
팩트라서 현재 시제. 그래 다음 문장의 시작은 만약 네가 원한다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를 B로부터 멀리 쫓아내다 나오죠? 네. A를 B로부터 멀리 쫓아내다가 뭐였더라? Away from B. 됐습니까? 두어라! 이러죠? 그렇죠. P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이거를 하는 토마토야 이거를 당한 토마토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방 모퉁이에다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은 if you want keep 하는 거 to keep what to keep what insect away from your room 됐습니까? 뭐 해라? 무엇을? A bowl of crushed tomatoes. 어디다가? In the corner of your room. At the corner of your room.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will이야. 됐습니까? Will come이야? Will not come이야? Will not come. 그렇죠. 어디로? Near your room. 됐습니까? 그래서 insect will not come near your room. Near the tomatoes.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거나 그거나. 오퍼치나 매치나.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심화학습 과목했습니다. 그래서 tomatoes the scariest vegetables. R-I-E-S-T 우리 모두 알아. We all know. 뭐를?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됐나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Until the 1800s. 여기 뭐 들어갔더라? However. 그렇죠. However, yet. We are. 누가? Most Americans가 뭐 했다? Thought 했다. 무엇을? That tomatoes were. 그렇죠. 포이소노스. 포이즌 안 된다 했어. 근데 만약에 토마토즈 헤드 했어. 그러면 포이즌. 이해됩니까? 네. 여기에 월가 아니고 토마토즈 헤드면 당연히 헤드 다음에 왓이니까 that tomatoes had poison으로 나 같으면 이런 문제 내겠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아닌 게 다행이죠. 됐습니까? 지독했을 거야, 그치? 조금씩만 바꿔놔,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언제? In 1820. 그래서, a man, 나와 있는 대로, a man named Robert Johnson이 뭐 했다? Wanted to prove 무엇을?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됐습니까? Okay. In 1820, a man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나는 여기에 R가 맞다고 본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쳐보겠습니다. A man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또는 생략. 겉 만드는 대신 목적어라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o therefore thus as a result he가 뭐 해버렸다? ate 해버렸다 무엇을? eat of tomatoes를 어디서?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그래서 who were that were도 될 거고요 so he ate the best of tomatoes in front of people that were watching him 됐습니까? 와우 능력자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happen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수동태 할 수가 없죠. 네. 됐습니까? Nothing happened to him. Him은 Robert Johnson. RJ라고 쓰면 되겠죠. Nothing happened to RJ.
오케이, 다른 거 되는 거 봤더니 다른 거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 거 가볼까요? 네, 그러면 ever then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맞습니까? 오케이, 다른 거 되는 거 있는 거 봤는데 하나도 없죠. 오케이, 그러면 then은 그렇죠. 요렇게 해서 잡아오시면 되겠죠. Ever since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자, 이제 현재 시제로 오고 있습니다.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잠깐만요. Tomatoes. 자연스럽게.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됐습니까? 아, 이거 댐이냐 이시냐 왜 안 해놨지? 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겠다 나중에. 됐습니까? scared가 되면 afraid도 될 거고요. scaring은 안 됩니다. 댐은 tomatoes 잡아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 절대로 이 타면 안 돼. 헤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원한다면 if you want to keep 누구 insect away from your room,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in a corner of your room. 됐습니까? put place 될 거고요. 두다란 뜻이 필요하니까 명령문이고요. 그 다음에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Wow. 와, 만세! 이제 한과 끝났다. 초를 치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잘 복습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뒤에 보면은 혹시 뭐 있는 거 알아요? 알죠, 알죠. 아, 알구나. 지금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생각하면서 정리해보세요. 셀프 워크북. 네. 또 1과 2과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알았어, 말면서.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